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이제 기억하시죠? 아웅 다웅 현웅 아웅 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경제 소식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4만 원대로 끝나 정말 걱정들 많으셨었는데 오늘은 급반등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사실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하면서 끝날 것 같았는데 마지막 10분을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종가가 49,900원으로 잡히면서 네. 4년 5개월 만에 이른바 4만 전자가 됐습니다. 네. 주주들은 물론이고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다른 투자자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그러니까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만약 오늘도 하락하고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말 동안 계속 우려가 이어질 테니까요. 네.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7%대 상승을 하면서 5만 4천 원 가까이 예, 회복하는 많이 모습 올랐네요. 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대로 과연 끝날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9월부터 계속 내리팔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과연 뭐 다시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오후 장 마감 때까지 지켜봐야 할 요소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급반등하고 있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근데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약세라는 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예,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다행히 조금 네. 전부터 좀 강세로 전환이 그래요? 됐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아,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힘을 쏘지 못하는 국내 증시 모습을 보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 네. 오늘 오전에는요. 코스피가 2,4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90 까지 밀렸다가 삼성전자가 네. 반등하면서 함께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29 정도 0.4% 정도 네. 오르고 있는 모양새고요. 코스닥은 오늘까지도 약세를 보인다면 이거 정말 일주일 동안 10%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나 0.6% 정도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685선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율 걱정도 만만치 않아요. 최근에 1,400원대로 올라선 환율에 대한 걱정이 컸죠. 어제는 1,400이 마지노선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뭐 뉴 노멀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했는데요. 환율 어때요? 예. 오늘은 1,400원을 넘나들면서 1,300원대, 1,400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 밤사이 몇 가지 전해졌는데 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또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원화 약세가 뭐 우리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외환당국이 의도적으로 그렇죠? 지금 낮추는 상황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참 환율 복잡합니다. 예. 자, 다음도 경제 소식인데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팀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경제를 안정화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세액 공제 또 보조금 지급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2032년까지로 네.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신종 녹색 사기다. 사기라고. 예,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실제 당선될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예. 앞으로 뭐 감세 정책도 추진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아낀다라는 취지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의 또 다른 승자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도 네.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5.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어머. 또 다른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주가는 14%대 크게 밀렸습니다. 네. 이런 세액 공제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요. 네. 뭐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
이미 미국의 보조금 받기 위해서 조 단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는 급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이 전기차의 보조금을 안 하는 줄이는 폐지라는 것에 왜 동일할까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나한테도 손해지만 상대사에게 확실한 손해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요.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자 중에 감자예요. 원래 이제 다른 업체들이 보조금 받으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그 못하게 하는 거죠. 올라오는 사다리를. 그 장기에서 네. 장기 두시죠. 네. 내 상을 죽이고 상대의 차를 먹으면 이게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 지난 9월에 야탑역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를 것이다 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작성자가 잡혔다고요? 네. 9월 18일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 구체적인 뭐 해야겠다는 숫자도 제시를 하면서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 글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번졌고요. 네. 야탑역을 이용하거나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당시 경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 특공대 투입은 물론이고요. 장갑차를 배치하기까지. 사진 그때 예, 화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동원 인력이 줄긴 했지만 혹시 네.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야탑역 인근은 계속해서 강화된 순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오늘입니다. 이 게시글의 작성자 2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고 경기남부경찰청이 밝혔습니다.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요. 글이 올라왔던 그 사이트의 운영진이었습니다. 저런. 자작극이었다는 거니까요. 예. 이 글 작성자를 포함해서 운영자 1명, 관리자 3명이 체포 또는 입건됐는데요. 지난 9월에 경찰 수사 당시에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는 네. 뭐 어떻게 보면 뻔뻔한 태도를 그러니까요.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글을 올린 이유, 자작극을 벌인 이유는 이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어머 세상에. 예. 익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논란이 됐던 당시에도 이거 운영자조차도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다라는 공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광고하려고 홍보하려고. 그렇습니다. 뭐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사이트를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은 없는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줬고 네. 그리고 공권력도 낭비하게 한 만큼 뭐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이건 피해가기 어렵겠다. 자, 별로 용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익선 씨의 분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들부들. 자 어제 끝난 이제 수능 얘기도 좀 해볼까요? 수능과 관련한 어떤 물건이 지금 중고 거래 시장에서 큰 인기라는데 네. 재밌는 얘기 같은데요. 뭐예요? 매년 수험생만 응시생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물건이 있습니다. 아, 예, 바로 이른바 수능 샤프인데요. 아, 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알죠. 왜냐하면 예. 수험생 자녀 두 번을 벌써 보냈으니까. 2006년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게 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수능 시험 중에는요. 개인이 가지고 간 필기구를 연습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시험 중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무언가를 써놨을 수도 있고요. 이른바 부정행위 방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년 같은 샤프를 배부하게 되면 어디선가 비슷한 샤프를 구해와서 그렇죠. 그걸 또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올해 그 샤프가 남더라도 다음에 2월에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매년 디자인이나 제품을 바꿔서 네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한정판이 되어서 예,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수집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요. 세상에. 올해 샤프는 맑은 옥색으로 제작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예쁘다 뭐 이런 호평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있고요. 원가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와. 가격으로 현재 중고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취미도 다양해요.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저도 볼 수 있겠는데요. 수능 본 그 아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 팔지 말고 갖고 와라 자, 근데 논란이 된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국어 영역 10번에서 13번을 위한 지문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지문 제가 지문에 나온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 한 문장인데요. 노이즈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됐고요. 네네. 이 전체 지문에는 노이즈라는 단어가 45번 반복됐습니다. 완전히 그거네. 노이즈 노이즈 노이즈. 예, 실제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난다면서 이거 쓰는 금지곡이었잖아요. 심지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문제 자체는 안 어려웠는데 네.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뭔가 실수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쓰였을 것 같다. 네. 이런 분석들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노이즈였어요. 문제 자체가 노이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이 밖에 아직까지 뭐 크게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요. 이를 다 심사해서 26일에 최종 확정된 정답을 공개하게 됩니다. 수험생들 많이 떨릴 것 같은데 다음 달 6일에 성적표 받는 그렇군요. 날까지 네. 아, 좀 그래도 그날까지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준비된 아웅다웅 뉴스를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퀴즈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퀴즈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배부된 이것이 중고거래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필기 이게 중고거래 그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필기감을 미리 익히기 위해서 예비 수험생들이 뭐 내년에 디자인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미리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고 주관식. 몇 글자예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 글자도 되지 않아요? 앞에 됐죠. 수능을 빼면 아니 뒤에 거. 펜슬을 붙여도 되죠. 아, 예. 그러면 빼니까 두 글자. 그렇습니다.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나비 넥타이를 맨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자, 이게 이제 원래 날카롭다, 뾰족하다는 네. 뜻에서 나온 건데 사실 콩글리시예요. 이게 일본식 영어거든. 원래는 메커니컬 펜슬이 정확한 처음으로 메커니컬 펜슬이 맞습니다. 이게 그래요? 0.5mm와 0.7mm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옛날 그 기억 다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뒤에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힘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서 하면 되는데 꼭 앞에다가 거꾸로 넣어가지고 했던 기억들 다 한 있어요, 번씩 있어요. 어머. 바로 그겁니다. 아, 그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당구장에서 왜 큐 손질할 때 네. 이렇게 갈아내는 사포라는 게 있죠. 사포. 네. 그거랑 이름이 좀 비슷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샵 0945 우물전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과 유튜브 실시간 댓글자는 무료입니다. 주간식인데 정답 두 글자 보내주세요. 노래마저 힌트곡인데 일단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리고 소개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샤프입니다. 연극이 끝난 후.